네, 이어서 어,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앞골 개사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은 10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10명 중 어, 3, 4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 감소증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8명의 여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치과에 내원하시는 여성 환자분들 중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골괴사는 여러 가지 원인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드물게 이러한 악골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단 나타나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약은 여러 성분이 있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치과 치료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치과 치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약이 있는가 하면 가끔 문제가 되는 경구로 복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위험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주사제 성분의 치료약, 그리고 오히려 골 형성에 도움이 될수 있는 테라파라타이드 성분의 포스테오 같은 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복용 환자의 경우는 문진에서 약의 종류와 복용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클릭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입력된 내용이 진료 시 주의하도록 알림을 주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페니실린 약물 알러지 환자의 발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실린 알러지의 경우 대부분의 약 알러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기는 약 복용 후 24시간 내지 며칠 후에 나타나서 발생 뒤에는 30분 아니면 수시간 내에 소실되기도 하고요 이틀 정도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자극이 심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가끔 점막에서도 보일 수 있어 구강 건조증 인두의 가려움 호흡곤란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알러지는 아스피린 등의 엔세이드 계열, 그리고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등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에서 15%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고, 1000명 내지 한만명 정도의 한 명은 치명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형 알러지에 당하는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경우는 호흡기와 순환기 부전으로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드러기가 단시간에 사라지거나 혹은 다음에 괜찮다, 괜찮았다고 해도 약 두드러기가 다시 생기게 되면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약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원클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신환분으로 타블릿으로 문진을 작성할 때 펜이 실린 알러지에 체크를 하셨습니다 문진에서 체크한 항목은 원클릭 데스크 화면에서 바로 연동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전 문진으로 메디컬 얼럿 수집이 가능하여 요즘처럼 비대면 접수가 많은 시기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클릭 메디컬 얼럿의 좋은 점은 전신질환에 대한 약간의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데스크에서 메디컬 얼럿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입력창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전신질환별로 치과치료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나타납니다. 해당 전신질환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잘 모르는 전신질환이 있더라도 전신질환별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수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정하거나 또 새롭게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파킨슨 병이나 암환자 같은 경우에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 내용도 병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정보는 앞서 보신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차트 상단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 알러지 환자는 처방전 발행 시 대체 처방 가이드 및 알림이 발생합니다. 처방전 버튼 클릭 시 1번과 같은 주의 알림이 먼저 발생하고 클릭한 처방전에 동일 성분의 약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번과 같은 알림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체 약재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체 처방 가이드가 발생되어 페니실린 성분의 성분이 없는 항생제 항목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페니실린 계열이 아닌 약재를 클릭하여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페니실린 약재가 변경되어 처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약재로 대체 처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처방 진행을 누르면 처방 전에 자동으로 약물 알러지 정보와 대체 조제 부탁드린다는 항목이 자동적으로 기재돼서 처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처방이 되게 되면 약국에서 대체 처방이 가능한 약재로 변경하여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또는 알러지 계열의 약재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 알림에서 처방약 삭제를 클릭하여 해당 알러지 계열의 약재가 자동 삭제되어 처방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페니실린 약물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메디컬 얼러지에 약물 알러지 정보가 잘 등록되어만 있다면 절대로 해당 알러지 계열의 약재가 처방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셔도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클릭 처방 가이드 알림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번째로 볼 케이스는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환자분의 치주수술입니다.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신질환을 겪고 있고, 이중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투석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의 경우 심혈관, 위장, 신경, 피부, 내분비계에 이르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합병증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의 종류도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 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성 신질환 환자분들은 구강 내에도 여러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 신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치과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출혈 가능성과 치료 시기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원클릭의 알림 기능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자분의 메디컬 얼럿에 만성 신부전과 투석 여부를 등록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고요, 혈액 투석 당일보다는 다음 날 오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가이드 팁이 보이게 됩니다. 해당 정보는 진료실에서도 전자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진료 시작 시 주의 알림이 발생됩니다. 신부전 환자이다 보니 처방전 발급에 주의해달라는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각 전신질환별 주의가 필요한 안내 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해당 환자는 치주 수술 예정이었는데, 처방전 발행 시 만성 신부전 혈액 투석이라는 환자의 전신질환이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어 처방 시 주의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예약 시에는 환자분이 예방적으로 항생제 복용을 잊지 않도록 진료 전 복용해야 되는 약제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해 두면 진료 예약 하루 전 환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임산부의 치과치료입니다. 문진과정에서 임신 중이며 6개월인 부분은 적어주셨고, 원클릭에서 이 부분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차트에 해당 임신 정보가 연동되어 표기되어 진료 시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방사선 촬영 시 납복을 꼭 착용해야 되겠고요. 특히, 임플란트나 발치 등의 치료에 있어서는 임신 2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처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임신 중인 환자에게 알림이 발생해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형 간염 환자의 치과 치료입니다. 간은 대사 기능에 매우 중요하고요. 약물의 대사에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정격 간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간세포의 파괴로 80%가량의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치과 진료 시에도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간질환의 치과 치료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의 사용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리도카인은 가급적이면 세계 카틀리지 이내로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진통제와 항생제도 선별적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는 감염성 간염 감염 환자를 치과 치료할 때는 잠재적인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활동성 간염 환자는 격리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고 교차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관염 환자의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분에 대한 고려와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진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우 간염 여부를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자 차트에 간염 정보가 연동이 되어서 표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도 마취제 사용량이나 출혈 관리, 그리고 교차감염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약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약물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클릭 메디칼 얼럿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메디칼 얼럿 정보와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예약 PMH 기능이 있습니다. 전신질환 환자의 예약에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PMH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H 아이콘은 예약표에 하트 모양, 알약 모양, 그리고 실린더 모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약표에서 주요 전신질환 정보를 아이콘으로 표시해 줘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PMH 아이콘 설정을 원하시면 예약 설정에서 예약 화면에 "PMH alert" 아이콘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약표에서 주요 메디컬 얼럿 정보가 세 가지 아이콘으로 분류되어 표기가 됩니다. 알약 아이콘은 혈액 관련 질환이 있으신 경우 표기가 되고, 하트 모양 아이콘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마지막 실린더 모양은 감염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표기가 됩니다. 전신질환 환자분들은 예약 시 주의사항 안내 및 예약 시간 안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PMH 아이콘을 사용하여 전신질환 환자의 예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원클릭을 활용하여 전신질환 환자의 보다 쉽고 확실하고 섬세한 환자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전신질환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클릭의 메디컬 어라 그리고 PMH 아이콘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